잔잔한 충격? 글쎄요. 영화 보시면 좀 큰 충격일 것 같은데요. 저는 얼마 전에 미신 때도 이상한 충격이 갔었다. 그리고 오늘은 상상이 되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제가 너무 올해,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영화를 시나리오 보면서 너무 시나리오에 매료된 시나리오를 두 편이 바로 미신과 싱글라이더였는데 잔잔한 충격? 글쎄요. 영화 보시면 좀 큰 충격일 것 같은데요. 저는 이 영화는 반전이 굉장히 놀랍고 센 그런 영화여서 모두 좀 놀라웠었고, 이 영화 안에서 수지는 되게 평범해요.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골랐던 캐릭터들에 비하면 아주 아주 평범해서 사실 더 마음에 들었던 역할인데, 뭐랄까, 그냥 저도 꼭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근데 미식 때랑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뭐랄까 감동이었어서, 제가 시나리오를 왜 골랐냐 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. 송효진 씨 영화를 보시면 아마 왜 그랬는지 아실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.